글로벌 무역 물류 학과입니다. 요즘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게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다시피 모든 사회가 변했고 비즈니스에서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학과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발달하게 된 디지털 기술, 그걸 이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소위 그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는데요. 그 개념을 도입하여서 새로운 교육의 이노베이션을 실현한 학과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론만 있어도 안 된다. 그리고 실무만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어떻게 잘 조화하여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무역 물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요. 이론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국내 최초로 글로벌 경영, 무역, 물류, 유통 이 분야를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이렇게 통합하여서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들 또한 우리가 독특하게 구성한 프로그램들인데요. 첫 번째는 무역물류 마스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무역협회와 MOU를 맺어서 저희 교육 과정과 또 무역협회에서 요구하는 그 교육의 내용들을 이수하면 무역물류 마스터라는 수료증을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우리 대학 총장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역물류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의 실무 전문가들을, 현장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을 해요. 그래서 학생분들을 모시고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역, 물류, 유통 분야의 가장 핫한 이슈들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또 필요하면 학생들과 컨설팅도 하는 그와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자격증 인텐시브 코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이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저희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하고 별개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 학과의 재학생이 되셔서 자격증을 따기 원하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무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이게 두 개가 합하여서 정말 국내 어디에도 없는 탁월한 교육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과 물류를 같이 아울러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수업을 돌려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일상생활에 전혀 구애를 받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스케줄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할수 있다라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이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미래에 내가 소망하는 것을 현재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연결될 때 미래가 있는 것이지, 현재로 끌어오지 않는 미래는 당연히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마음가짐을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질러 보고 도전해보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이쪽 무역 물류 또는 경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꿈을 꾸셨다면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 일에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 무역물류학과가 여러분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들어오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들으면?